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4년 한 해도 가족분들 그리고 아이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어가지고 영상을 이런 식으로 공개한 적이 없었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찍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좀 이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것도 좀 있고 좀 믿음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연습 중이고요. 뭐좀 어색하기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는 좀더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단어 중심 영어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많고 오프라인 수업이 이제 주말에만 많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2024년부터는 좀 온라인 수업 위주로 하려고 지역의 한계를 좀 탈피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잘안 됐고요. 제가 좀뭐 다른 일 신경 쓰느라고 열심히 안한 것도 있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반대로 돼버렸어요. 저는 이제 온라인 수업 위주로 하면서 전국에 좀, 지역이 좀 퍼지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최근에 수강생들 그 리스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그냥 강남권 아이들 위주로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원했던 방식이랑 이제 원했던 방향이랑 진짜 반대로만 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뭐가 좀 잘못됐구나라고 느끼고 좀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쪽 같은 것도 지금 이제 홍보 채널 이제 신경 쓰느라고 좀 수업을 많이 안 했었는데 어느 정도 좀 세팅만 해놓고 준비가 좀 돼가지고 이제 직접 수업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좀 쉬어가지고 재충전이 돼서 수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새로 개편된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일단 온라인 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저희 단어 전문 선생님들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비싼 회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꺼리시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직접 수업하는 거를 좀더 원하시는 것도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직접 수업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단어 전문 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사실 괜찮거든요. 저의 컨텐츠나 또 노하우 방식 같은 게 저는 너무 이제 자신이 있었고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하시는 거를 조금 이제 거리를 두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막 1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되니까 단과 수업이. 예전에 중계동에서 많이 할 때는 이제 현장 강의로 두번 정도는 오셔서 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방 계시는 분들만 100% 온라인으로만 했었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밴드에 올려놓은 거 기본 단과는 예전부터 가장 많이 하던 프로그램이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새로 많이 하게 된 거는 이제 원장 단과 6회 해가지고 진도 1시간씩 해서 진도 두번 1대1 수업이고요. 진도 두번 제가 나가고 그 다음에 반복 수업 네 번도 제가 직접 하고 아무래도 제가 하니까 좀 만족도가 다르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 4회 할때 만약에 진도 추가 수업을 원하시면은 회비가 조금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어 단체반은 예전에 많이 했던 프로그램이고 진도하고 반복을 이제 1시간씩 주 1회 나가고 단체로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거 단어 수업하는 거를 좋아해서 퀴즈식으로 좀 재밌게 부담 없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예전에 보니까 한 3개월 하면 뭐 중학 단어 뛰고 또 고교 단어 나가고 뭐 그랬으니까 초중생들이 많았는데 뭐 재미있게 하면서도 진도도 꽤잘 나갔던 것 같아요. 뭐주 1회니까 아무래도 이게 단어 수업은 그 텀이 좀 중요하거든요. 주 2회가 최소 주 2회는 해야 돼요. 까먹기 전에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제 좀 시간이 없으니까 주 1회만 된다 했을 때 단어 단체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반도 예전에 했던 건데, 예전에 영재반 위주로 좀 했었어요. 그리고 성과도 엄청 좋은 성과를 냈었고. 근데 이제 너무 똑똑한 아이들 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모수가 적으니까, 오래 끌지는 못했었고, 했던 아이들은 엄청난 성과를 냈었죠. 그래서 영재반 말고 그냥 종합반 해서, 초중고생들 위주로 이제 모아서, 단어 독해 문법 해주고, 또 수능 내신 해주고. 중학생들까지는 뭐 온라인으로 해도 내신 충분히 문제 없는 것 같고요. 고등학생들은 뭐 한두 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로 이제 봐줄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줌 수업이지만, 인강하고는 좀 다르고, 1대1로 이제
대화하면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프라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그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 이제 의정부 쪽에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의정부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중계동도 뭐 주일에 정도는 이제 가서 수업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정도에 중계동 수업을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만약에 단어 수업을 단과로 하신다면은 토요일쯤에 이제 맞춰서 오시면은 오프라인 현장 강의도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정부 쪽에 제가 새로 아이들 모아서 주중에 쭉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하진 않을 거고. 그래서 온라인 반, 오프라인 반, 뭐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직강 수업을 좀, 지금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직강은 아무래도 시간 한정이 있다 보니까 또 의정부 쪽 아이들을 제가 새로 모아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간에 좀 많은 성과를 내고 또 아이들이 제가 하면 저도 이제 수업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좀 너무 재밌게 공부하고 싶다. 단어 암기를 너무 즐겁고 재밌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꼭 연락 주시고요. 아래 제 전화번호 남겨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전화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종 소통할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고 유튜브 채널을 계속 운영을 뭐 금방 잘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계속 할 거라서 이런 식의 소통을 좀 방식을 다양하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은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